대한예수교장로의 고신 경북 동부노회가 포항 대흥교회에서 115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고신 경북 동부노회 직전 부노회장 강현복 목사는 교회를 지키는 길은 성경을 붙드는 길뿐이라며 지금처럼 혼란한 시대에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길을 놓치지 말자고 권면했습니다. 전자투표로 진행한 임원선거에서는 샘터교회 강현복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목사 부노회장의 영천교회 윤대성 목사를, 장로 부노회장의 강변교회 사준장로를 선출했습니다.